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목포 시민들이라면 시청을 찾았다가 주차 공간이 없어 한참 동안 주변을 맴돌아야 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소 개선될 전망인데요. 목포시가 비좁았던 기존 야외 주차장에 26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 타워를 짓기로 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청 앞 도로. 주차금지 구역을 비롯해 주변 길목마다 차량들이 점령했습니다. 청산의 주차 공간이 비좁다 보니 직원들은 물론 민원인들도 인근 도로를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차할 데가 없으면 거의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냥 가죠. 뭐 차가 될 곳이 없으니까 뭐 배회도 하고. 주차 대수가 별로 안 돼가지고 저희 민원인들을 많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주차를 멀리 대고 있었거든요. 목포시가 비좁은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타워 조성 공사에 나선 이유입니다. 신규 주차타워는 기존 시청 야외 주차장에 옥상면을 포함한 2층 3단의 철골 구조로 연면적 4,950제곱미터, 262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규모. 올해 7월 공사가 끝나면 주차 가능한 차량의 수는 364대에서 499대로 135대가 늘어납니다. 주차 한 면당 폭도 2.5m로 기존보다 0.2m가량 확장되면서 이용도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기간 시청 야외 주차장 출입은 통제되고 민원동합주차장은 당분간 민원인에게만 개방됩니다. 목포시청 인근에 있는 옛 청호중학교 운동장에는 임시 주차장이 마련됐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은 주차 면수 저희가 한 500면 전체가 됩니다마는 향후 수요를 파악을 해서 추가 증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타워는 최대 5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가운데 인근 주민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목포역 시설 개선 신축 사업을 위한 설계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목포시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주관하는 목포역 신축 설계 공모가 시작돼 작품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말 당선작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선로 위에 짓는 선상역사 방식으로 신축될 목포역은 설계 공모 이후 15개월간의 실시 설계를 거쳐 2026년 착공에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제52회 강진청자축제가 봄에 서막을 알리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개막한 강진청자축제에 이틀 동안 5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지는 강진 청자축제에는 강진의 올레, 청자랑 놀래를 주제로 물레 성형과 불멍 캠프, 장작 패기 등 가족과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들이 진행됩니다. 각 시군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복합생활복지공간인 가족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체험거리와 놀이공간이 대도시에 비해서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이 가족센터는 지역민들의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다운 앵커가 다녀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 과자를 이용한 놀이를 즐깁니다. 여러 명의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하는 공동육아 프로그램으로 아이 부모 할 거 없이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그동안 좁은 공간에서 운영해왔던 진도군 가족센터가 최근 건물을 신축해 대대적인 정비를 했습니다. 연면적 1,586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부모들의 품앗이 육아 공간인 공동육아 나눔터는 특히 인기입니다. 같이 지금 공동육아라는 걸 하고 있어서 애들한테도 좋고 엄마들한테도 활력이 생기니까. 맞벌이 등으로 부모가 바쁜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있습니다. 방과 후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책을 읽거나 공부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같이 놀 수 있는 것도 재밌고 같이 공부할 수도 있고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좋아요. 어린이 실내 놀이터인 상상 놀이터에는 인근 어린이집 원생들도 자주 찾고 있습니다. 아이들 너무 좋아하죠. 이렇게 상상 놀이터 가는 날이라고 하면 아침에 차량 운행을 돌아보면 미리 나와서 막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그 전날부터. 가족센터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언어발달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하고 이주 여성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자조 모임도 진행됩니다. 올해는 프로그램과 적용 대상을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가족 친화 프로그램이나 가족 사랑의 날, 뭐 노인 노부부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센터가 자녀 돌봄과 지역 공동체 통합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선거구에 3선의 이계호 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광주 서구갑은 송갑석, 조인철 예비 후보의 경선으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선거구에 이계호 의원을 단수 공천하는 등 21개 선거구의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담양, 함평, 영광, 장성에 출마한 박노원, 이석형, 김영미 예비 후보는 단수 공천은 현역 물갈이를 원하는 민심에 찬물을 끼얹는 반민주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단수 공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자신의 재산 증가와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명백한 선거 공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공천과 경선을 앞두고 의혹이라는 단어로 포장해 특정 후보를 해롭게 하는 전형적인 마타도어라며 근거와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뉴스에 저의를 밝힐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최근 한 언론은 서 의원이 지난 2011년 무한군수직을 중도 사퇴한 뒤에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6년여 동안 재산이 증가한 것을 두고 재산 형성 과정을 밝혀야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용진 목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어제 목포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목포의 변화를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용진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목포 제2의 개항과 서남권 대통합을 통해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을 미래 국가의 성장축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다가올 5월에 개최될 전국 소년체전과 전국 장애학생체전을 위해서 다음 달 15일까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선발될 자원봉사자는 종합상황실과 개회식, 경기 운영 등의 지원 업무를 맡게 되며 자원봉사 활동 시간 인정과 우수봉사자 포상 등 다양한 혜택도 지원받게 됩니다. 영암군이 택시처럼 누구나 호출해 이용할 수 있는 영암 콜버스의 시범 운행에 돌입했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3호업에서 운행되는 영암 콜버스는 일정한 노선과 운행 시간표 없이 승객의 실시간 호출 수요에 따라 운행돼서 대불 산단 노동자들의 출퇴근 수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시범 운행 기간 동안 승하차 데이터를 수집해 콜버스 운영 방안을 개선하고 내년부터 영암군 전 지역으로 콜버스 운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작물 생산량 감소를 재해로 인정하고 재해 피해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주요 시군에서 평균 일조 시간이 감소해 멜론과 딸기 등 작물들이 생육 부진과 함께 출하량 감소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영광 등 주요 5개 시군의 평균 일조 시간은 평년보다 22.7% 감소했으며 12월의 경우 평년보다 3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완도군 금일읍의 한 주택 창고에서 불이 나 냉장고 등 내부 집기를 태운 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창고 내 끊어진 전선에서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돕기 위해서 탄소중립 제조 혁신시설 고도화 사업에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저탄소 제조 기반 마련을 위해서 컨설팅과 기술 지원, 설비 구축 등 최대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3년 이상 전남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산지 태양광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과 도로에 인접한 곳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발전단지와 민가 등에 인접한 500개소 태양광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해 위험 요소가 발견될 시 현장 조치 및 하자 보수 명령을 내리도록 시군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암군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어들기 위해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추진되는 이번 특별 지원 참여자는 주거지의 납부 임대료를 최대 월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나 중위소득 60% 이하인 독립청년가구로 보건복지부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